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32장 공부하시겠습니다. 32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2 이 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일체를 다 자기 마음에 짓는 것임을 요다라는 것이요. 둘째는 인과가 우주 원리인 것을 요다라는 것이요. 셋째는 자성의 원리가 죄업이 근도 동공한 것을 요다라는 것이요. 넷째는 자성의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정간의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참도 역시 네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과 같은 태양과 같은 항체가 2천억 개가 넘는데 2천억 개. 아, 그러니 모르게 되었어요. 이 무한정으로 세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태양 같은 이 열을 내는 큰 덩어리의 별이 된다. 또 육안으로 보이는 하얀 별물이 은하계. 은하계 이것이 수백억 개가 있다.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추상이지. 숫자에 딱 맞는 그런 합리적인 보고는 아니지요. 과학의 원리에 의한 추상이에요. 이렇게 천문학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우주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가 중심이 되었고 이 우주가 이렇게 되었다. 모든 만물은 중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태양도 지구도 사물이 다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물체라는 건 전부 중심이 있는 건데 우주 중심은 물체의 가장 큰 덩어리인 우주 중심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렇게 스스껏해요 우주가. 아늑히 모르고 망원경의 발달에 대해서 앞으로 이 숫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주 창조에 대한 연구, 누가 이 우주를 창조했나, 무엇이 이 우주를 창조했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과학에서는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해요. 또 블랙홀 원리를 주장을 해요. 빅뱅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한없이 축소되면 그 압력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펑 튄다 이 말. 콩뜨듯이 튀어가지고 지금도 별이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런 빅뱅 원리예요. 큰 폭발. 여기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큰 폭발, 이거 신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폭발을 기독교 원리에 부합해가지고 설명하는 과학자도 있고, 큰 폭발을 불교 원리에 비교하고 설명하는 과학자도 있고, 탄력이 달라요. 그러면 더 이해가 봅시다. 빅뱅 이론, 별들이 생성할 때 폭발로 이루어진 원리다. 또, 블랙홀 이론은 별들이 사멸할 때, 아까는 별들이 생성할 때이고, 이번엔 별들이 사멸해 없어져 버려. 막 빛을 발하다가 빛이 소재해지고 그냥 혼돈될 세계들로 없어져 버려. 이걸 블랙홀이라고 그래. 하고 태양 같은 별이나 이런 빛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일체 형상적인 것이 전부 블랙홀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가지고 다시 창조가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그런다 말씀이죠. 그러니 천문학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빅뱅의 이론, 블랙홀의 이론,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자연의 창조와 소멸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리의 주장이 정론이 되지 못해요. 지금도 빅뱅이 꼭 원리이다. 블랙홀이 꼭 원리이다. 이렇게 정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발전하니까 이걸 주장하다 보면 저것이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론이 되지 못해요. 과학의 원리는 자꾸 변해요. 과학에는 뉴턴이 직선 원리를 말했지만 아인슈타인 대회에 와서는 만국의 원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뉴턴의 직선 원리는 사라져버리잖아요. 과학 원리는 자꾸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창조설에 대해서도 원리면에서 자꾸 지금 변화가 되고 있지.
이것이 꼭 이것이다로 정론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인과가 우주 원리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과의 원리에 의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거기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억지로 맞추는지는 몰라도 인과의 원리가 우주 원리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부합되게 이런 과학의 모든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인류 과학적 능력으로 정확한 우주 창조 방정식을 구하지 못하면 철학에 의존할 수 없게 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 좀 나와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주장할 수 있는 원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철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과학자의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것은 자꾸 그 정론을 내기가 어렵다. 아주 정확한 방정식이 나오지 아니할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과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교계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두 원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불교는 연기설이에요. 불교는 연기설, 인연자 일어날 기자 설할 서자 연기설 주장하고 기독교는 창조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 제가 영광 영산 성지를 가면서 보니까는 그 원불교 성지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우주는 신이 창조했다 큰 프랑카드 써 붙여놨어. 그 망령 들렸어. 자기네 원리로는 그게 맞은 말이지만은 그 나무 성지에 들어가는 관문에다가 거기다가 딱 프랑카드를 걸어놨어. 이거는 원불교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해놓은 짓이거든. 자기를 선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나무 교리를 그냥 짓밟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중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머리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그 기독교는 창조설을 주장하고 불교는 연기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연기설이 바로 인과예요. 인과의 원리예요. 연기설. 연기설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인과가 우주 원리다는 말씀은 불교의 연기설을 근본으로 우주 마음으로 생성 원리를 인과로 보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근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연기설은 어디에 근본에 있는가 하면 불교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은 소승불교, 불교의 시원불교, 불교가 대중화되기 전에 부처님 오셔서 한 500년 동안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그거를 소승불교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경전의 주가 아함경이에요. 그 아함경에 연기설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연기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아시겠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 말이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런 소리예요.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있어진다, 있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전부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고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들으니까 그럴싸하지만은 옛날에 들으면은 그것도 원리인가 그렇게 들을 만한 원리인데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연기설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은 본래부터 무위자연한 가운데 서로 연기로 상응하며 서로 아까 그 연기 알죠? 연기 이것이 이게 상대성 원리로 서로 상응해 그리고 인과로 생성한다 그 말이에요. 가령 겨울에는 춥죠, 음기요. 여름에는 덥죠, 양기죠. 그렇지 않아요? 음과 양의 두 특성적인 기운이 서로 상응해 응하면서 무엇이 돼요? 사시가 순환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면서 만물이 생성으로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인과의 원리의 단순한 사례예요. 단순한 사례예요. 뜨거운 기운과 찬 기운이 서로 상응해서 서로 상대적 기운이 서로 연해가지고 작용을 함으로써
이 사시가 순환이 되고 일월이 대명하고 이렇게 됐다. 그런 가운데 만물이 생성의 도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서로 상대적 기운이 서로 응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되었다.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는 빅뱅의 원리도 말이죠. 탁 폭발하는 건 지금도 보이니까요. 망원경으로 찍어요. 폭발하는 것을. 그래서 빅뱅 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냐? 자, 망원경으로 찍었다. 봐라. 이거 내놓는단 말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빅뱅 원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블랙홀도 했다니까요. 블랙홀도 딱 보이게 해놓는다니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이 원리를 하나로 종합해야 돼요. 하나로. 대명사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처럼 사람이 여기서 죽고 여기서 다 태어나고 하는 것처럼 우주도 이 전체라는 건 한량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대한 우주인데 여기서는 빅뱅으로 생겨나지만 저기도 블랙홀로 사멸한다 이 말이야. 이 원리요. 이 두 가지 원리를 딱 종합해야 돼요. 그러면 인과설이다 이 말이야. 자연 인과설이요. 누가 신께서 따로 계셔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주 대자연의 진리가 우주 대자연의 인과의 원리가 순리자연 가운데 우주를 이렇게 같이 크기가 한량 없는 크기 우주 세계에서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원리를 우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빅뱅과 블랙홀을 종합시켜. 어느 하나에 콕 집어지 말고. 이게 다 같이 우주 원리요. 그런데 그걸 철학적으로 진리로 따져보면 다 인과의 원리 속에 속한다. 우주라는 것은 인과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과의 원리에 되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이제 연기설이 나올 때 아암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법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법인 네 가지 도장 늑사자 도장인자 사법인 이 설이 나오는데 그 무슨 말씀인가? 일체 심신작용은 다 무상하다. 일체 심신작용 다 무상하다. 재행 무상. 재행, 모든 행하는 거. 마음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행하고, 우주 만유가 변화하면서 행하고. 그러죠? 이 모든 행하는 것은 다 무상하다. 그죠? 무상하다. 재범무아. 일체 만유는 다 자라는 것이 없다. 가령, 혜성님도 혜성님이고, 나는 나지 않아. 그 자하지 않아, 서로. 나는 나요, 혜성님은 혜성님이잖아. 근데 일체 만물은 자라는 것이 없다 그 말이요. 그 혜성님이 내가 되고 내가 혜성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물체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무엇이라고 자라고 할 것이 없어. 아시겠죠? 무아예요. 무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이 제법무아 뭐 일체 사람이나 짐승이나 저 초목이나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전부 일체가 다 각자별로 전부 알을 갖고 있어. 돌멩이는 돌멩이, 하늘은 하늘. 아인데 그것이 다 무아다. 제법 무아. 천지 만물과 사람과 모든 것이 다 개체가 없는 거다. 이 원리요. 개체가 없는 거다. 무아다. 제법 무아다. 이것이 이 사법인이라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법인이요. 아주 부처님께서 참 아주 특별하신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일체 계고, 일체 심행과 일체 관계가 모두 고일 뿐이다. 여기서 다 고가 나온다 그 말이야. 여기서 다 고가 나와. 서로 상대가 있어서 상응하는 데에서 고가 나와. 모두 고일 뿐, 일체 계고다. 일체가 무상한 것인데 그걸 집착하면 다 고가 되죠. 그래서 일체 계고이니 참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잘 닦으면 열반 적정, 적정의 열반에 든다. 적정의 열반에 든다. 적정은 고요적자, 고요할 정자, 고요 적정. 아주 즉이 고요해지고 두려워,
얕아지고 고요해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그 열반의 세계거든요. 열반이에요. 그런 열반의 세계에 들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일체 만물 만상, 만심 만행이 전부 무상한 것이고 그 무상한 것이 들어서 고를 만들었으니 다 그를 돈망하고 적정 열반에 들어서 고요하고 두렷하고 광명한 이론상의 진리에 부합하여 열반에 들라. 그 가르침을 과거 그 아음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사법인이라 그러는데 이 이치로 볼 때에도 현상적인 우주세계라는 것은 도무지 인과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주세계는 도무지 다 인과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걸 증거할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고락은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인하여 결과물로 발생한 것이고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면 생사고락도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다 인과의 관계의 생거란 말이에요. 생사고락이 다. 또 그러므로 이참의 두 번째 관문은 법신불사은이신 이 우주가 인과원리로 재성되었음을 지각하여 법신불, 이 우주가 법신불사은이시잖아. 사은이신데 이 사은의 세계가 인과원리로 되었은 것을 지각해가지고 법신불사은과 관계에서 인과를 벗어난 요행으로 생사고락을 보면 안 돼. 오래 살라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지금 96세가 내 천명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자꾸 변한다니까. 자꾸 변해. 이제 좀 단축해야 할란가 봐. 그런데 이렇게 정론을 갖지 말아야 돼. 나는 몇 살까지 이런 정론을 가지면 차고요. 천명이 있어. 누가 좌우하는가 하면은 인과가 좌우해.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우주 천지만물, 사은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사은의 인과원리, 나의 인과원리, 인과원리가 처리할 일이다 말이야.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감히 나는 96세까지 살란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요, 인사는 96세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니까. 내가 몇 번 말했더니. 이런 생각은 속알머리 없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어머님 병원에 가셔서 다 천명이 있는 것이니까 안 부르시라고 그런 위로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왜 대답이 없냐 말이요. 이 천명으로 된 것이 바로 인과의 원리요. 아시겠죠? 다 인과가 있으니 그 말씀이요. 이 인과를 믿어야 돼. 그 다음 본문에 셋째는 자성의 원리가 죄업이 공부하는 것을 요다라는 것이요. 셋째로는 갈수록 어려워져. 그러니까는 잘 들으셔야 돼. 셋째는 자성의 원리가 죄업이 동공한 것을 요다라는 것이요. 자성의 원리는 자기 성품의 근본자리는 죄업이 동공했어. 본래 죄업의 자취가 없어. 죄업이 없는 자리요. 죄업만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돈공했지. 텅 비었어. 불가에서는 이것을 텅 비었다고 말을 해요. 광명도 비고 자유라는 말도 비고 선악도 비고 다 비었어. 그건 자성의 원리야. 그것이 근본적인 본 최성자리는 이렇게 돈공한 것을 요달해야 돼. 아, 그때는 참 돈공했구나. 내가 좀 휴식 시간에 천지신명 법신불 사은의 최성자리하고 내가 합일돼. 나를 그냥 그걸 맡겨버려. 나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버려. 합일된 자리에서 가만히 관조해본다 이 말이야. 관조해봐. 정신적인 안목으로 비추어봐봐. 내가 지금 이런 경지에 들었는데 이 경지가 무엇이냐 하고 관조해본다. 그럼 거기서 깨달음으로도. 참 이 천지 만물 나라 하는 것은 다 같이 돈공한 거 다 빈 것이로구나. 그 철학을 얻어. 그건 진리관을 깨달아. 만약에 빈 마음에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잘 되면 광명을 회복하겠지.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대로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언제든지 선을 닦을 때는 깨달음으로 돼야 돼. 선을 닦은 만큼 깨침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영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업이 동공한 것을 요달해. 요달한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요달해. 우리는 항상 그 일에 대해서 깨침을 가져야 돼요. 그냥 경고하면 안 돼. 그것이 사막 가운데 사리 연구예요. 반드시 정진 수양 후에는 사리 연구를 해야 돼요. 사리 연구한 그 결실은 작업 취사에 반영이 돼야 해요. 이렇게 사막의 원리가 서로 두리두리 서로 연관이 돼야지 하나만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막병진 원리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성품, 자리는 우주 질자리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분별색심이 이르지 못하는 자리요. 은호수단의 경지다. 또, 동정의 행이 이르지 못하는 자리요. 동정의 행이 이르지 못하는, 동정이 다 떠난 자리요. 은호명상의 자취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와 같이 돈공한 자리에 어찌 무명이 있으며 죄업이 있겠는가? 죄업이 자취가 없다. 저도 늘 이제 82세가 되니까 이제 병고가 있는 거예요. 병고가 있는 거예요. 병고 때문에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 그 하루 종일 보내놓고 내가 무엇으로 근심하고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무엇으로 공을 쌓았는가 보면 건강 문제로 그냥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 그런다니까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런데 이 태엽을 감아야 돼.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탁 정지시키고 바른 마음 방향으로 고쳐야 돼. 그죠? 이게 바로 돈공. 일체가 다 돈공하였거늘. 이렇게 반조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이 반성이 필요해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일에 대해서 변화되는 내 심신에 대해서만 묶여 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돈공한 자리. 그 자리를 늘 추구하고 그 열받는 낙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수행력을 갖춰야 돼. 그런 수행력을. 그래야 이제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열반할 때 진짜 이제 죽음의 경계를 당할 때탁 한마음이 열반의 경지에 들수 있지 않겠어요? 평소에 그런 훈련을 안 닦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병문병을 가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아이, 형님, 이제 동지니까, 형님, 내가 생사해탈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참 잘했네. 그랬더니, 그런데 생사자유는 참 어렵네요.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생사해탈이 생사자유요. 근데 둘로 나눠보면 그 말도 그럴싸한 말이거든. 아, 죽는 것은 내가 염려 없다.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생사해탈했다 했다는 말은. 그런데 자유는 얻지 못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잘 모른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 열반에 대해서 늘 평소에 돈공은 자리를 표준으로 해서 잘 훈련을 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그러지가 않아. 열반의 길, 당신이 열반할 때갈 길, 길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죽음, 이걸 해탈해 버리면 그만이다. 죽을 때 죽지 뭐. 이걸 해탈로 알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열반을 잘 수용하는 공부를 평상시에 많이 닦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돈공한 자리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오직 일상삼매에 들어야, 입정삼매에 들어야 그 자리를 깨칠 수 있고 요달할 수가. 오늘 정산종사님께서 요달하라고 그래서, 일체가 돈공한 자리를 요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요달해야 되겠지요? 요달하는 공부를 해야 돼. 이 원리를 불가해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아공법공 공역공 그렇게 법문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공법공 공역공.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나는 빈 것이며 천지 만물도 법계도 다빈 것이며 비었다는 관념도
비었다 그런 뜻이요. 901 말하는 것이죠. 이 자리를 우리는 법신불이라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거룩하다고 표현해요.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거룩한 법신불 사은이시요. 우리가 기도 모실 때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법신불 사은이시요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전부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이렇게 거룩하신을 꼭 붙였어요. 근데 거룩하다는 뜻이 참 훌륭한 말이에요. 거룩한 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그러므로 이 이참의 세 번째 관문은 수행자가 전문 수행을 통해서 선악과 죄고가 동공한 자성부를 본성을 깨치고 그 체성에 합의를 해서 할 때까지 참 이 정진하고 정진해서 그렇게 정진하는 정신적 참여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 참여, 이 참의 세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 모든 것이 죄고가 다 동공한 자리. 그 자리에 드는 열반의 경지, 이런 경지에 들도록 참여하는 것, 그것을 이참이라고 한다. 어제 창타원님 이참을 자주 하시는가? 이참을 잘해야 한다니까. 이참을 잘해야 돼. 다음에 본문에 넷째는 자성의 공한 것을 관하여, 내지는 자성의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전 간의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이거, 힘을 얻는 것이니라. 이 힘을 얻어야 돼. 우리가 삼대력, 불가에서는 정력, 해력, 계력, 그러지. 우리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역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역, 힘을 얻어야 한다. 이 세상은 정신으로나 육신으로나 다 힘이요. 힘으로 된 거예요. 육신도 힘으로 된 거고 정신도 힘으로 된 거고 이 힘을 얻어야 돼. 그런데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동전 간의 삼매의 힘. 삼매라는 것은 여여허다. 전에도 그와 같고 지금도 그와 같고 후에도 그와 같고 똑같다. 여여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걸 진여라고 그러는데 삼세가 진여란 말이에요. 똑같은 힘, 그런 정신의 힘을 갖춰야 된다. 무슨 힘이냐? 자성의 공한 것을 관하여. 공한 것을 속마음으로 늘 자성의 공한 것을, 공한 자를 비추어서 있거나 없거나, 고이거나 낙이거나, 유이거나 무이거나, 그런 관계없이 항상 여여한 속마음으로는 여여한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러죠? 우리는 속마음이 있어. 속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이요. 근데 이게 마음을 자꾸 쓸 때는 그 쓰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쓸 때 속마음이 있고 이 행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죠? 우리도 이 창자 속이 있고 이 안입이 설치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지 않나? 그러듯이 마음도 속마음이 있다니까. 그 속마음으로 겉마음을 써. 그러면 겉마음이 속마음하고 똑같아. 늘 관조해서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여여허다는 말은 속마음에 그런 철학, 그런 그 관조하는 마음, 떠나지 않는 마음, 여여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삼매의 힘을 얻어라. 항상 그러한 떠나지 않는 마음, 여의지 않는 정신의 힘을 갖춰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금방 맹꽁이처럼 이러다가 저 이러고, 저 이러다가 그 이러고, 뚝뚝 끊어져, 다. 그죠? 다 끊어져 버려. 근데 끊임이 없는 여여한 마음은 없어. 이게 바로 속마음으로 끊임이 없는 여여한 마음, 그걸 삼매라 그래요. 삼매는 항상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삼매, 삼은 석삼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에 여여허다 마음이. 그런 삼매경을 이루어야지. 삼매라는 말은 매는 매어지 않, 어둘매자예요.
어둘매자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 항상 속마음으로 밝은 마음 그대로 갖고 있다. 얼마나 좋고, 윤타운님 그 좋겠죠? 그러지? 속마음으로 밝고 여여하고 힘있는 그 마음을 여여히 갖춘다면 그 부처님이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 훈련을 해야 한다면. 그 자꾸 훈련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성의 진공자리를 깨쳐서 선을 닦으면서 그래서 진공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깨쳐서 그 최성의 합의란 후에는 항상 동정간에 그 공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필경은 삼대력을 결실하는 것을 이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것이 이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참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런 마음의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참이에요. 그냥 죄만 지었고 그냥 뉘우치고 하는 것만이 참이가 아니고 마음에 그래 여여한 마음의 힘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이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참여는 사참과 이참의 과정을 빠짐없이 밟아서 죄구를 유출과 동시에 마음 원리를 깨쳐서 원만무결한 분리자성공부 이 분리자성공부에 이르는 것을 이참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좌성공부를 할 때에도 자성의 공안자리를 관조하는 실력을 갖추면 좌선 공부는 매우 쉽게 이룰 수가 있다. 좌선할 때 진공자리, 모든 자선의 공안자리 그 자리를 평소에 잘 터득해. 그러면 좌선을 대해서 언제든지 그 자리를 관조하기 때문에 참 좌선의 옆편에 좌선하고 싶고 좌선이 참 쉬워져 버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좌선을 못하고 정신이 오히려 번뇌가 일어나 좌선을 못하고 그냥 이런단 말이야. 단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단전하면 괴로워지고 해서 잘 못해. 그런데 자성의 공안 자리를 착 깨달아서 이 최성 자리를 찾아본 사람은 오히려 좌선이 참 쉬웠다. 좌선이 참 쉬워져. 그 좌선을 자꾸 하고 싶으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선법에서 단전으로 표현되는 신체 부위는 이 좌선법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좌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좌선에서 단전 말이 나오지 않아. 단전. 단전은 이 배꼽 아래 부위 단전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요, 이 복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단전이 나와. 그건 생단전이에요, 그거는. 운동으로는 단전이고 수양으로는 단전이 나와야지. 근데 원래 이 선가에서는 이 선법이 선가에서 아니죠 이 단전 이 수양법이 선가에서 나왔어요. 도교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래요. 하단전은 우리가 단전이라고 말하는 그 배꼽 아래 그 하단전이요. 그건 정기죠, 정기. 응? 정기. 그건 이 저 정신이라고 할 때 정자 저 밀밀을 정자 있잖아요. 그 정자를 써요. 정이르다고 할 때 그건 물로 표현돼요. 하단전은 수기로도 표현되고 정기로도 표현되고 그런 자리예요. 그 하단전은 생명. 본래 우리가 모태에서 생명체로 있을 때는요. 하단전 이것만 있어요. 동그라만 거. 동그라만 것만 있어. 사람이 이 손발이 없어. 다 동그라미게 생겼나. 그래서 나중에 머리가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육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그라미기만 해요. 그게 하단전이에요. 그것이. 그 생명체예요. 그것이. 생명력이 다 있어. 수기에 가서. 물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그 말이 그 말이요. 수기요. 생명은 수기. 그런데 중단전. 중단전 어딘 거니? 허파, 간호고 횡격막 있죠. 오목하니 들어간 자리. 그 중단전이요. 중단전. 그 이제 모든 것이 복합되는 자리요. 모든 것이 중화를 이루고, 중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체적인 모든 것이 거기서 복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간. 이 미간 아시죠? 여기 미간.
이 눈썹하고 눈썹 이 사이 여기. 그거가 이제 상단전이에요. 이거는 광명이에요. 광명. 이건 불이라고, 불. 정신을 많이 쓰면 불기운이 위로 올라서 정신이 산만해지죠. 그러잖아요? 이게 불이라 그래요. 이 불은 우리가 그럴 때 불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로 꺼야지. 그래서 수기를 올리는 거예요, 수기를. 단전에서 수기를 올려서 이 상단전에 불을 꺼야 돼. 그러면 불을 끄면 맑고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불은 여기 막 활활 타서 막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물로 끄면 어떻게 돼요? 뭉쳐져요. 요새는요, 수소수라는 것이 있어요. 송용사님이 나보고 수소수 마시라고 해서 수소수를 마셨더니, 아, 그거 참 좋대. 수소수 그거는요, 산소의 불을 끄는 거야. 생명을 오래 연장한대요. 그 이치가 맞더라니까. 그 내가 실제 가서 수소수를 해서 마셔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 좋은 거야. 그런 이치야, 다. 이게 불, 물, 조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하단전 하는데, 그래가지고 단전에 기운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라 하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괴로워해요. 안 되니까. 이 단전에 주가 안 되면 괴로워하고 나중에 좌선하기가 싫어져 버려. 그런 것을요, 처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몸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불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중생도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전 훈련을 잘 하는 거예요. 다 이 단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연기야심정.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 이 우주 안에 가득하신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한 기운을 내 몸에 받아, 내려. 내 몸에 받아. 또 내가 그 한 기운 속에 들어가. 하고 그런 그 신령스러운 한 기운으로 가만히 멈춰 있어. 그런 뒤에 자꾸 조숙을 해요. 조숙을 해. 그러면 하나짜리를 투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연후에 단전에 그런 기운을 가만히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 수양연구요론에 보면은 그 단전에 모은 수기가 위에 불을 꺼서 여기에서 광명이, 백호광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잖아요? 여기서 백호광이 나온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그 성불, 부처의 결과를 이루는 모든 그 불과가, 부처님의 결실이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이런 그 공부 도리를 잘 배워서, 맛을 좀 붙여야 돼. 아, 이거 참 재밌구나. 이거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그 도미를 붙이면 차차차 수행의 그 힘이 생기는데, 세무사님께서 수양연구요론에 단전에 힘을 모으고 단전 기운이 위로 솟아올라서 이 불을 끄면 옥마라 그러죠? 내가 금방 잃어버렸네. 침이 오르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네. 그 침이 이렇게 고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선이 잘 되고 침이 녹록하게 고여서 그 맑은 정신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선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점을 딱 찍어주셨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선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럼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훈련을 재미를 붙이고 잘 쌓아서 오늘 이 그 정상용사께서 하신 이 그 이참의 공덕이 이와 같이 참 부처님의 경지에까지 참여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지에까지 오르도록 법문하셨구나.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의편 33장 참여의 결과에 대해서 법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참에 대한 법문이 있었고 또 이참에 대한 법문이 있었죠. 그 사참과 이참을 진실하게 행하면 결국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가,
결실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상봉 정점을 잘 바라보고 그 정점을 향해서 마음에 다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많은 고통이 있지만 기쁘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많지만 다 그것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가 있듯이 이 참회를 잘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의 목적의식, 목표가 마음가운데 선명하면 훨씬 더 그 참회가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당에서 책을 하나 발행했는데 책 이름이 더 좋은 사람 되기예요. 더 좋은 사람 되기. 참 좋은 이름이죠. 평범한 사람으로 있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좋은 사람 되고 이렇게 되자. 제가 그 책 이름을 읽고 이름이 평범하면서도 평이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범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좀 비범할 만큼 촉진이 되어야 하고 인내를 안으로 감수하면서 정성을 공을 들이는 그러한 인격 향상이 있어야 매사를 이루는 것처럼 참여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여도 참여하려면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결의가 필요하고 열성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참회를 지속적으로 이루면 결실을 맺게 되는, 그 결실이 무엇인가 하는 의식, 그 종점, 제일 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자기 마음 가운데 목표의식이 선명하면 참회가 수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참의 의미를, 사참의 진위를 잘 깨쳐서 생활하고 사업하는 건데, 사참의 디딤돌을 계속 밟으면서 올라가면, 진행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세간의 복락.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락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복이 있어야 산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낙이 있어야 산다 그래요. 복락이 있어야 사는데 대체 그렇지 않아요? 복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되잖아요. 낙이 없으면, 낙이 없어도 그 인생이 너무나 담담하고 고통스러워서 못 사는 것이죠. 세간의 복락을, 세간의 원만한 복락을 이루게 된다.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참을 잘했을 때, 이참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참을 성실하게 해 간다면, 이참을 디딤돌로 해서 자꾸 진척에 나아간다면, 이 하늘이 열릴 때 구름이 확 가시면서 맑은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처럼 극락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극락문이. 극락문이 어디서 열리냐 하면 안전에서 열려. 안전에서, 목전에서 극락문이 열려.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이참을 잘 하면.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신앙하는, 범불교를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목표가 극락인데, 극락은 마음으로 하는, 정신으로 진리적으로 하는 이참의 세계가 극락문을 여는 바로 바른 길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회를 할 때 대충 사람들은 사참, 일에 대한 참회를 하고 그치는데,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진리로 하는 이참의 세계, 이참의 문을 열어서 진실한 이참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의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됐어요. 그 무엇이든지 일할 때 그 일을 종점을 찍어야 되지 않아? 글도 쓰려면 제일 마지막 점을 찍지 않아요? 그게 딱 점을 찍어서 토를 떼는
이참의 결실을 봐야 되는데, 오늘 공부는 그 이참의 결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아주 선명하게 이참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참회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참의 결과는 첫째는 악업이 날로 소멸하며, 악업이 날로 소멸하며. 업이라는 걸 잘 아시죠? 업은 무명 속에 있다 그래요. 업은 내가 마음을 비추어 볼 때 마음 호호해서 업이 살고 있을 장소가 없어. 응? 내 마음 가운데 어디에 업이 살아 있다가 업이 그렇게 쑥쑥 나오는지 살펴보면, 업은 마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무명에 살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늘 깨달아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 일원상의 진리로, 사은의 은혜로 매사를 풀어가면 전부 은혜요, 광명이요, 자유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풀고 욕석심으로 풀고 금방 그 대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업이 날마다 이 날로 날로 악업이 소멸되어 가야 되는데, 나를 세면 그만이고 나를 세면 그만이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악업의 그 도수가 열번이 한단 말이에요. 열번 밝아 악업이 차고 사라져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본인이 느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업이란 업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무명 속에 깨닫지 못한 마음, 박지 못한 마음, 진리적인 진리를 관조하지 않은 마음이 없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업이 살아있다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참여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업을 다 소멸하고 고가 돌아오지 않아야 된다. 그 고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사참, 이참을 성실하게 하니까 이렇게 자꾸 앞에서 돌아오는 일들, 나하고 만나지는 사람들, 내가 헤쳐나가죠 하는 그런 일들이 차차차 내 뜻대로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은혜로 보답해지고, 내가 느끼기를, 아, 내가 사은의 은혜 중에 일원상의 진리 가운데 진리로서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가도록 이렇게 진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쩝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렇죠. 선업에서 선업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악업에서 악업으로 간다면 참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져야 된다. 그 느낄 수 있도록 참여를 잘해야 된다. 그러시죠? 그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